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준곤입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3일이네요. 이제 원서접수 시작하는 날까지 21일 남았습니다. 딱 3주가 남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회사에 이제 한 임원분의 자제분이 시험을 봤나 봐요. 갑자기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그 따님의 성적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우리 딸 어디 대학 가노? 이렇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결정할 단계가 아니니까 안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1부에서 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정시모집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좀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배치표도 있고요.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배치표를 잠깐만 먼저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파란색 배치표가 있어요. 이건 자연계열 배치표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는 아마 보라색 배치표가 나갔을 텐데, 이 보라색은 문과 배치표입니다. 그럼 이제 계열별로 한번 배치표를 쭉 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 이제 보라색이건 파란색이건 처음에 배치표를 쭉 펴면 왼쪽 맨 상단에 메가스터디 로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개 영역이라고 숫자가 4개 영역이라고 글이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수영탐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국수영탐까지는 다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 대학 입시는 가나다군 하나씩 쓸수 있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가나다 바로 밑에 BA0, 이제 문과 학생들은 BA0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자연계 친구들은 맨 왼쪽에 A, B, 0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첫 번째 A, B건 B, A는 국어, 수학, 영어 순서대로 A, B형이 나눠 있으니까 국어랑 수학은 어떤 영역을 실시해야 되는지, 치러야 되는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과에 BA0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국어 B, 수학 A인 거고요. 자연계 수학 A, 영어 B, 아니, 수학, 국어 A, 수학 B를 AB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배치표는 내려놓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서울대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라는 대학교는 바탕이 하얀색이죠. 그죠? 바탕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국수형을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과 배치표에는 서울대 오른쪽에 이화여대 밑에 충북대가 있고요. 자연계열 배치표에는 서울대 옆에 한양대 밑에 한성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바탕이 색칠이 되어 있죠. 문과는 충북대, 단국대, 이과는 한성대가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백분위를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서울대 옆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어요. 대자 옆에. 그 옆에 문과는 이화여대도 별표가 되어 있고, 문과는 밑에 한국외대도 별표가 되어 있고, 자연계도 경희대, 인하대, 서강대 등등 모든 대학교가 다 옆에, 대학 옆에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안 가시려고 하겠지만, 가군 BA0 바로 밑에 부산대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부경대라는 대학 있죠. 자연계 배치표에 보면 가군의 제일 밑에 바로 밑에 한공대라는 대학 있죠. 한국 항공대. 이 대학교는 별표가 없죠. 그죠? 이렇게 대학 옆에 별표가 없는 대학교는 주요 대학교가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 별표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 이제 별표가 있는 대학교는, 별표가 없는 대학교는 탐구 과목도 표준 점수를 그대로 더하는 대학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학의 명칭에 따라서, 실제로 대학의 바탕의 색깔에 따라서 이 대학교가 표준 점수를 국영수탐 다 반영하거나, 아니면 국영수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해서 변환 점수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다 백분위를 활용하거나, 이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이제 입시 첫 번째 이제 알아둬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게, 실제 과목별로 어떤 난이도를 보였고 이게 어떻게 점수로 나왔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것 같은데,
맨 위에 최고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점이라는 걸 우리가 작년과 올해 걸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쪽 중간에 가면 국어, B, 수학, A, 영어라는 게 있죠. 아, 문과 학생들이 해당되는 거네요. 그 오른쪽은 자연계 친구들이 해당되는 건데 위에 있는 점수가 올해 점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수영을 문과가 다 맞았으면 411점이고요. 자연계는 397점입니다. 지난해랑 비교해보니까 문과는 9점이 점수가 표준 점수가 올랐고요. 자연계는 8점이 올랐다. 이제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다른 것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1등급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1등급 맨 밑에 있는 표준 점수를 다 더했더니 문과는 395점이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올해 수능 국영수를 다 맞은 애와 올해 1등급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점수를 맞은 아이와 국어, 수학, 영어의 점수 차이는 16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작년에는 몇 점이냐면 402점에서 389점을 빼면 13점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문과는 아이들의 표준 점수 구간이 3점이 늘어났구나. 그죠? 어디가요? 최고점과 1등급 사이가. 아, 그래서 작년보다 동점자 숫자가 줄어들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자연계는 점수 폭이 더 크게 나죠. 1등급 커트라인 밑에 보면 384, 384 똑같았는데 최고점의 점수는 397로 작년보다 8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아, 작년보다 자연계는 최고점과 1등급 사이의 점수 극간이 8구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아, 학생들이 조금 더 분산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산이 된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올해 수능의 1등급과 최고점의 아이들은 지원 전략 세우는데 조금 더 작년보다는 편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2등급으로 넘어갈 겁니다. 1등급을 보니까 문과는 지난해보다 6점이 올랐고요. 자연계는 변동이 없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2등급으로 넘어가면 지금 문과는 3점이 올라갔고요. 자연계는 1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계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1등급의 구분 점수는 지난해와 똑같다. 2등급의 구분 점수도 거의 똑같은 거죠.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쯤 가는 아이들이 자연계가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대부분 학과가 존재합니다. 그죠? 점수 구간이 똑같죠. 작년하고 2등급 1점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러면 한양대라는 대학교는 지난해 표준 점수와 올해 표준 점수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그럼 이제 한양대라는 대학교에서 12월 17일인가 이 이후에 학교에서 정시 상담을 해주거든요. 정시 상담을 해주는데 지난해 입시 결과를 보고 자연계 친구들이 상담을 받을 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대학은 작년 결과를 보고 상담을 해주는데 작년에랑 환경 변화가 없구나. 환경 변화가 있는 과는 뭐가 될까요? 의외과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한양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자연계는 배치 전략을 세우는데 상당히 유리할 거다. 문과 쪽은 근데 아까 1등급 커트라인이 6점이 올라갔는데 2등급 커트라인을 다 더했더니 3점이 올라갔대요. 그럼 여기도 점수의 편차가 지난해보다 3점이 늘어난 거죠. 그죠? 3점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작년보다 일단 점수가 올라간 거겠죠. 그럼 2등급 커트라인을 다 더하면 우리가 백분위가 89, 89, 89쯤 되는 아이들을 2등급 커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느 대학교를 기본적으로 가냐? 문과 친구들이 동국대 북한학과 쓰려고 하면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89쯤 되는 아이들은. 근데 작년 결과를 보고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 대학교가 표준 점수가 118점, 120점, 120점이야. 내 점수가 118점, 120점, 120점이 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1등급 컷은 6점 올라갔고 2등급 컷은 3점 올라갔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점수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지난해 결과보다 이만큼 점수가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올해 받은 점수의 구간이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본적으로 보고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아, 어느 정도 가늠자를 잡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밑에 3등급, 그리고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4등급, 이 등급대는 매번 수능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표준점수의 구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3등급부터는 점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3등급대 대학, 4등급대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작년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보고 표준점수 대학 반영대학이든 백분위 반영대학이든 점수는 변동이 없을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첫 번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변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문과 학생들이 작년에는 33만 2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32만 2천 명이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의 숫자는 몇 프로가 줄어든 거냐면 약 3% 정도의 학생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죠? 학생이 줄어들었는데 모집 정원이 변화가 없으면 그만큼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레벨이 올라가겠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가 합격선이 87쯤 되는 대학교가 있어. 그럼 올해는 87의 백분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대학이? 그 대학의 위치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적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요? 문과 학생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변수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하나의 팁이다. 반대로 자연계는 크게 인원 변화가 없긴 하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인원 늘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는 정말 평가원이 생긴 이래 2007년 이후로 정말 시험 문제를 잘 냈다라고 이제 기자분들하고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난이도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너무 쉬웠기 때문에,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상당히 큰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과목 세 과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중간에 있어요. 똑같이 두 학생이 50점 만점입니다. 그랬더니 표준점수는 64점을 둘 다 받았고 백분위는 98이라는 백분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제일 많은 아이들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던데 실수로 두 문제를 틀렸어요. 저쪽에 이제 사회문화도 어떤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지 또 두 문제를 틀렸어요. 원점수는 똑같고요. 표준점수는 생활과 윤리는 60점이고 사회문화는 62점입니다. 그러면 아, 우리 아이가 아까 제가 대학 옆에 별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대로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이 두 명의 대학 친구들은 2점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맞죠?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뭐 숙명여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백분위 점수는 이 생활과 윤리가 너무 쉽게 나와서 두 개밖에 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백분위가 79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오른쪽에 사회문화는 똑같이 두 개 틀렸는데 88. 그래서 백분위의 차이는 9점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과목이. 물론 이 대학들이 대부분 탐구를 두 과목을 대부분 반영하니까 이 영향력은 반으로 줄 테니 백분위 반영할 때는, 그래서 점수 차이가 4.5점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45점짜리 친구 입장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하게 되면 점수의 격차가 더 커지겠구나. 차라리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탐구 과목도 이렇게 변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과탐도 올해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어렵게 출제돼서 나머지 과목들은 생각보다 쉬웠는데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돼서 저희가 배치표를 만들 때도 상당히 고민이 심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은 화학1과 생명과학2를 선택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에다가 화학1, 생2를 시험 본 아이가 만약에 시험을 다 맞으면 529점을 받게 됩니다. 529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화원, 생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점수가 540점이 훨씬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탐구는
변수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또 하나의 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올해 수험생은 문과는 만 명 정도 줄어들었고 자연계는 300명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시 선발 인원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약 14,000명이 줄었습니다. 왼쪽에 그럼 수시가 많이 늘어났냐? 수시는 2,700명 늘어난 상태였고요. 그 왜 이렇게 올해 학생들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냐라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구조 개혁을 당한 대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럼 실제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서 와 정시 모집이 작년보다 14,000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정시로 대학 가기 정말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는 7등급, 8등급 받은 아이들은 작년보다 대학 들어가기 조금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위권 대학교가 줄었으니까. 근데 상위권 대학교는 작년과 인원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없을 텐데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군별로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대학교별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묶어보도록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가군의 문과 쪽부터 보면 건국대가 있고요. 경희대가 있고요. 고려대는 나군만 선발하고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대학이 있구나. 아,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서울대를 뽑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도 있고요. 성균관대도 있고요. 한양대도 있고요. 경희대도 있고요. 이화여대도 있고요. 대학들이 가군에 생각보다 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중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군이 생각보다 모집 인원이 많구나. 거기에 또 하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학교가 나군에서 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니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이런 대학교가 가군에서도 모집 인원이 꽤 있는데 나군에 합격한 아이들이 이탈도 많이 하겠구나. 뭐 이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반대로 나군을 쭉 보다 보면 연대나 고대나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 숙명여대 이 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동, 홍, 숙이 나군에서 문과에서 제일 많이 선발하는구나. 아, 내가 이번에 문과 2등급 수준의 아이인데 그럼 전략적으로 나군이 주력학과가 주력군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자연계 쪽을 보면 처음에 보면 이제 나군 쪽에 선발하는 대학교를 보니까 고려대가 있고요. 동국대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연세대, 한양대, 홍익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연대, 고대가 위에 있고 한양대, 성균관대가 뒤를 받쳐주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교가 어찌 보면 약간 구멍이 상당히 많은 거죠. 아, 그러면 나군의 입장에서 자연계 친구들은 약간 중간쯤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는 갈 수 있는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별로 없구나. 반대로 대부분 어디로 가 있냐면 가군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자연계 친구는 중상위권 친구는 가군이 주력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무언가의 생각을 나중에 배치표를 보면서도 또 한 번 말씀드려야겠지만 군별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시에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12월 22일 날 대부분의 대학들이 발표를 할 텐데요. 여기 쭉 보면 대부분 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문과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대학교는 여기 보니까 성균관대학교네요. 84명. 원래 그래서 수시 모집을 문과에 정시 모집을 400명 뽑으려고 했었는데 500명으로 늘려놨구나. 아, 성균관대가 수시보다 정시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네 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계 쪽을 보면 상위권 대학교가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납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고려대학교죠. 20% 인원이 늘어나고요.
밑에서 세 번째 대학교가 놀랍게도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수시에서 아이들을 뽑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시킨 인원이 지난해 173명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의대의 상당수 인원을 뺏겼기 때문이겠죠. 수시에 중복한 인원을 못 보았으니까 정시로 넘겨야지. 물론 올해 서울대학교가 수시에 추가 합격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특히 자연계는 생각보다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특징이 될 거고요. 문과 쪽은 생각보다 늘어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원서를 쓸 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하나하나씩 또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학생부 반영 비율 변화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10%를 지난해 학생부 반영했다가 올해 제로로 바뀐 명지대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그럼 저 대학은 거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능 100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정시 모집을 지원할 때는 이렇게 학생부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유불리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저렇게 수능 100으로 아이들이 뽑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재수생들입니다. 작년까지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교를 재수생이 지원하려고 하면 보통 재수생들은 내신 성적이 재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교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렇게 수능 100으로 바뀌게 되면 재수생들도 조금 지원율이 늘어날 테니까 작년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축소라고 되어 있는 대학은 작년에는 수능 100으로 아이들을 선발했다가 올해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학기술대가 지난해 수능 100으로 아이들을 선발했다가 올해 내신을 20% 집어넣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 내신이 불리한 자사고, 재수생 등등은 여기를 기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질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구나 이런 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있는 대학교는 지난해랑 변동사항이 없는 대학교입니다. 자료집이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학교가 맨 위에 표준 점수를 모두 다 반영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까지 모두 다 이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가 맨 위에 있습니다. 밑에 대학교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죠. 그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해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엄청난 펑크 현상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가장 펑크가 심했던 대학교가 어디냐면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펑크가 정말 심해서 실제 합격선이 서울여대보다 낮은 학과가 꽤 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오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백분위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나는 백분위를 반영하면 불리해,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해 이렇게 내 입장에서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 작년에 숙대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는 과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이 대폭락을 합니다.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단국대도 마찬가지고 지난해는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교가 상당히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시험 수능 하나만 딱 봤을 때 올해는 그럼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이따 나 잠깐 볼 건데 표준 점수랑 백분위에 점수가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나는 표준 점수가 유리해, 나는 백분위가 유리해라고 국어, 수학, 영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유불리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과목에서 유불리가 나타나게 되냐면 탐구 과목에서 특히 사회탐구가
너무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탐구를 100분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실제 굉장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도 역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는 상당히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대학이 이렇게 뽑는데 맨 밑에 명지대학교랑 가톨릭대는 작년과 선발 방법이 바뀌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과목별로 영역별로 대학이 반영하는 반영 비율이 달라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과인데요. 쭉 이런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를 우리가 이 성균관대학교, 밑에서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여과 없이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가 문과에서 나고는 2332의 반영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왜 저렇게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 대학교가 저 전략을 세운 이유는 나군에는 연대, 고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 거죠. 연대나 고대의 반영 비율이 뭐지? 국어, 수학, 영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2대, 2대, 2대 1이니 국영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 반영 비율이 낮아. 근데 그럼 우리 성균관대도 똑같이 그렇게 아이들을 선발하면 다 연대, 고대에 뺏길 가능성이 높으니 반영 비율을 달리해서 아이들을 선발해보자 라고 하고 반영 비율을 다르게 세우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뽑았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상관없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올해도 그대로 뽑겠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작년 결과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올해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겁니다. 다시 이제 연대고대랑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선발해요. 작년과 올해 특별하게 뽑는 대학교는 한양대 문과죠. 25, 25, 25, 25입니다. 올해 대학 중에서 문과 아이들 뽑는데 초비상이 난 학교가 어디냐면 한양대학교입니다. 탐구 25% 반영하기로 했는데 탐구 잘 본 아이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중에 탐구 환산 점수가 어떻게 대학이 발표될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명목상 반영 비율을 봤을 때 올해 가장 피해가 심각한 대학교는 한양될 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 또 문과가 바뀐 학교들이 이렇게 여러 대학교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숙명여대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지난해까지 통계학과가 2422였어요. 2422였다는 건 문과에서도 수학이 40% 반영되고 나머지 20%였는데 올해는 수학을 50%로 반영비율을 올리고요. 탐구 20%고 국어, 영어 중에 선택입니다. 여기 혹시 남학생들 중에서 아씨 나도 숙명여대 가고 싶다, 수학만 잘 봤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부 국어나 영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 숙대가 이렇게 아이들 선발합니다. 이거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하면 폭발이에요. 작년보다 합격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요? 국어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영어도 생각보다 어려웠던 이번 시험에서 둘 중에 하나를 망친 친구는 굉장히 많겠죠. 아, 작년에 뽑았던 이 결과를 보고 그대로 우리가 점수를 유추해서 대학을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과목이 줄은 대학교는 굉장히 합격선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특별하게 크게 바뀐 대학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서 아, 어떤 대학교가 이렇게 바뀌었나를 보시면 되는데 맨 위에 가톨릭 대학교는 반드시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떨어질 겁니다. 왜요? 작년에 아까 문과 숙대를 얘기했듯이 국어나 영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지난해에서 아, 이제 우리 대학도
경쟁대학교가 모두 다 네 경력을 다 반영하니 우리도 네 경력 반영해야지. 그래서 네 개를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면 당연히 한 과목을 버리고 오는 아이들이 성적이 훨씬 더 좋겠죠. 네 개를 다 요구하는 대학교보단. 그래서 올해 가톨릭 때는 점수 변화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반영 비율 보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봤어요. 숙대는 자연계도 뽑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중치나 이제 교차 지원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과 학생이 문과로 교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문과에서 이과를 교차하는 거죠. 교차를 하는 이유는 국어를 못 보고 수학을 잘 보고 영어나 탐구가 그냥 그래. 국어를 못 보면 문과로 대학 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연계 모집단위 중에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찾기 시작하는데, 올해 그런 대학교가 조금씩 늘었다. 문과는 별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연계 쪽에 이런 대학교가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 가천대학교가 일부 학과들이 올해 ABAB로 바뀌었다. 아, 그럼 가천대도 작년보다 점수가 올라가겠구나. 왜요? A형이나 B형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작년에 AB만 지원 가능했을 때보다 당연히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은 이렇게 ABAB를 모두 다 반영하게끔 만들어주는 대학은 가산점을 정말 많이 주는 대학교를 빼고는 문과 학생들한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괜히 여기다 지원을 하면 경쟁률만 더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의 선발 방법이 바뀐 대학교도 조금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수 쭉 보실 텐데, 저는 올해 특히 저 맨 위에 어떤 대학교가 있죠? 한 과목만 탐구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합격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예측 서비스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실체점 결과를 계속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실제 올해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구 두 과목을 고르게 잘 본 친구들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위에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교는 탐구 한 과목 성적은 괜찮은데 탐구 한 과목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 중에서는 너야 너 막 토닥토닥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이거는 나를 위해서 만든 대학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격차가 이렇게 굉장히 커서 내가 여기를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동일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저 대학교는 나중에 지원을 할 때까지 무언가의 변수를 하나하나 보고 최종 경쟁률까지 정말 점검을 해야 되는 대학교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두 과목 대학교는 그냥 작년 결과랑 거의 똑같을 거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교가 하락폭이 더 클 거다 잠깐 말씀드렸고, 명지대학교는 반드시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떨어지겠구나. 왜요? 탐구가 한 과목에서 두 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서는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우리 명지대학교랑 경쟁 대학들은 대부분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산점입니다. 이제 가산점은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쭉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라는 대학교의 응용통계 건축이 있습니다. 응용통계는 원래 문과고 건축은 원래 자연계 학과인데 얘네는 가산점을 이상하게 줘요. 국어 B를 선택해도 수학 B를 선택해도 20% 가산점을 줍니다. 국어 B, 수학 B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친구 국어 A, 수학 A를 선택한 일부 아이들을 빼면 단국대를 지원할 때는 가산점을 누구나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유불리가 별로 없을 거라서 단국대 건축은 문과 학생이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밑에서 두 번째 숭실대학교는 수학비의 10%, 과학탐구의 5% 가산점을 줍니다. 저 얘기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학 A도 지원 가능하고 사회탐구도 지원 가능하겠네, 저 학과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숭실대학교가 수학비를 10점을 가산점을 줘. 그럼 우리 친구 어떤 학생이 나는 표준점수가 숭실대 지원했을 때 수학이 110점인데 그럼 얘는 110점이 아니라 여기다 10% 가산점을 주면 11점이 올라가는 거니까 121점을 받게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럼 수학 A 친구가 121점짜리랑 경쟁을 하면 동점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수학 A가 120점짜리가 오면 원래대로 하면 120대 110 내가 10점이 높은 수학 A 학생이 떨어질 수 있는 거겠죠.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수학비의 가산점이 큰 대학교를 노리게 되면 문과 학생이 안 넘어오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저 가산점이 적은 대학교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이 가산점에 올해 굉장히 재밌는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고교교육 정상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숙명여자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숙대라는 대학교에 나노물리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 나노물리학과는 가산점을 주는데 어떤 과목에만 가산점을 주냐면 물리 과목에만 가산점을 줍니다. 물리 과목에만 가산점을 몇 프로를 주냐면 20%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라는 과목은 80% 이상이 남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또 남학생들이 가고 싶겠죠. 5만 명 중에 4만 명 가까이가 물리를 선택을 했을 텐데 20%의 가산점은 엄청난 가산점입니다. 왜냐하면 숙명여대라는 대학교는 백분위 반영 대학이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가 백분위를 80을 물리를 받았어. 겨우 3등급을 받았네. 근데 이 아이한테 20% 가산점을 곱해주면 16점이 더해지기 때문에 96의 백분위로 변합니다. 그러면 물리 80이 화원 96, 생원 96, 지원 96과 똑같은 점수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우와, 물리를 선택한 아이들은 나노물리학과 다 쏟아져 오겠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물리를 선택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어. 근데 적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화원, 생원, 지원, 뭐 생투, 화투 이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이 야, 여기는 물리에만 20%를 주니까 이 학과는 지원하지 말아야지 라고 지원을 안 해. 물리는 실제로 자연계 친구들이 선택한 애들이 별로 없어서 또 지원한 애들이 없어. 이러면 또 펑크 날 수도 있는 거야. 아, 이 가산점이라는 것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줄 때는 이게 아이들이 지원할 때 어떤 패턴에 영향을 끼칠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아, 대학들이 선발 방법이 어떤 방법이 변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백분위 점수도 지금 성적표에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점수는 탐구 과목의 변환 점수라는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학들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 조금 늦으면 다다음 주에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건, 연대건, 고대건, 한양대건, 건국대학교건 중상위권 대학들의 대부분이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를 변환 점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지금은 너무 빠릅니다. 판단할 수조차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빨리빨리 결정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를 하시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요, 저희 직원들하고 이 배치표에 몇 개 대학교가 있냐면 190개 대학교가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대학교는 198개 4년제 대학교인데 정말 의미 없는 대학교다라고 한 정말 밑에 대학 한 8개쯤을 뺐습니다. 한 190개 대학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190개 대학교의 점수를 계속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다가 꽂아놓은 거죠. 여러분들은 190개 대학교를 모두 다 연구하실 이유는 전혀 없죠. 맞나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 점수 하나를 가지고, 내 점수 하나를 가지고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학을 뽑아내는데 유리할까? 여러분들이 뽑는 게 유리할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 우리나라 대학교를 다 확인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점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표준점수, 국영수, 사회나 과학 두 과목. 제외고까지 있다 치죠. 그럼 여섯 과목이에요. 거기 100분위. 점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학생이 가진 점수의 조합을 가지고 나도 공부하고 엄마도 공부하고 아빠도 공부하고 누나도 공부하고 형도 공부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입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정시 지원 전략입니다. 설명에 오늘 끝까지 잘 들으시고 아 이것을 잘 검토해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교를 계속 줄여나가고 그 중에서 어떤 대학 위주로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들으면 이해가냐? 절대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배치표를 제가 제 손으로 지금 13년째 만들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한 30개 대학 정도밖에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학교는 되게 헷갈려요.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학생을 올해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헷갈려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저희 직영학원을 돌면서 문과, 이과 나눠서 설명회를 또 할 거예요. 그때 또 모르시겠으면 또 듣고 이거 온라인으로 올라올 테니까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고 제 얼굴이 지겨워질 때까지 계속 듣다 보면 아, 우리 아이 점수로 가나다군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공부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A 수험생과 B 수험생이 있어요. 원점수는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죠. 국영수 점수는 똑같습니다. 위아래가. 근데 위에 아이는 표준점수로 봤더니 국어B 130, 수학 124, 영어 128로 382점을 받았습니다. 밑에 아이는 380점을 받았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두 아이를 표준점수로 비교하면 2점을 A수험생이 이긴 거네요. 원점수는 똑같아도. 그럼 표준점수도 A학생이 유리한 거죠. 맞죠? 근데 100분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100분위를 비교해 보면 위에 친구는 97, 84, 94, 그래서 275의 100분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누적 비율을 봤더니 6.25%래요. 밑에 있는 친구는 더 이렇게 더해봤더니 263이래요. 그래서 10.13이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 A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노려야 되는 대학교는 100분위 반영 대학인 거죠. 내 점수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교 중에서 점수에 맞춰갈 대학교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나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죠? 상위 6.28에 해당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대학을 찾아봤는데 아씨 별로 없네. 대부분 막 8% 9%대의 100분위 반영 대학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표준점수 반영 대학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아 이렇게 점수를 두 개를 비교해보고 원래는 100분위가 유리해.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교를 찾아서 대학을 가자. 찾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안 나오면
대체 점수를 활용해서는 어느 대학교지? 라는 걸 비교해 보시면 돼요. B 학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B 학생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갭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 일반적으로 그냥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 위주로만 찾아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국대 이상의 대부분의 대학교가 탐구를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점수를 쓰기 때문에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 A, B 수험생이 있는데 B 수험생의 점수는 509점입니다. A 수험생은 506점이에요. 그냥 배치표를 딱 보고 우와 건국대학교 점수가 507점이야. 나는 2점이 점수가 남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506점짜리는 507점짜리 나보다 1점의 점수가 모자르니까 나는 여기다 쓰면 불안불안하겠네 라고 원서를 쓸 수 있겠지만 실제 대학들이 선발하는 환산 점수를 집어넣어 보면 이 표준 점수 3점 차이가 실제 대학이 환산하는 점수로는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히 발생을 한다. 그래서 대학들이 환산 점수가 모두 다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어느 대학을 내가 환산 점수로 집어넣어 봐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대학교를 쓰면 좋겠다라는 고민은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탐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문과과라고 해서 자연계 친구들은 뭐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메가스터디 이 자료집에도 무엇을 넣어드렸냐면 내 점수에 따라서 각 과목별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걸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수능을 다 맞으면 문과나 이과나 약 표준 점수 최고점이 540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는 여기 안 오셨겠지만 만약에 어떤 친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다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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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점 맞으면 표준 점수는 빵점이 아닙니다. 표준 점수는 약 17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40점과 170점 사이, 약 370점 사이에 문과 32만 명, 이과 20만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하기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점수 차이가 300점 차이인데 학생 숫자가 30만 명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점수를 받은 아이가 1,000명씩 있다는 거죠. 와, 나 이번에 표준 점수가 500점인데 그러면 서울에도 500점 맞은 아이가 한 200명 있고요. 경기도에 200명 있고요. 충청도에 한 100명 있고요. 경상도에 150명 있고 전라도에 100명쯤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원 패턴이 다 달라지는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한양대 문과, 이화여대 이과 일부를 빼고는 모두 다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본 과목을 반영 비율을 높여주는 대학교를 찾아 나가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랑 점수대가 비슷한 아이와 내 점수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위에 있고 내 점수랑 비슷한 점수를 저희가 자료집에도 넣어놨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집에 이거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몇 페이지에 그걸 저희가 넣어놨냐면 17페이지부터 이걸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점수 찾아서 그래서 밑에 점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눠봤더니 내 점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내 점수는 117점인데 나랑 점수가 동일한 아이가 122.4야. 아, 나는 국어에서 5.4점을 못 본 거구나. 나랑 점수대가 동일한 아이와. 수학은 0.5, 영어는 반대로 5.2점 점수가 높네. 탐구는 0.7점이 높구나.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 국어 반영 비율이 낮고 수학의 반영 비율은 뭐 그대로 해도 상관없고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아가야 되겠네 라고 전략을 세우셔야죠. 그럼 이런 대학교가 어디 있지? 라고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점수대 근처에서. 백분위 대학교는 어떻게 되지? 보니까 우와 이제 백분위는 국어는 진짜 마이너스가 크네. 와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교를 가면 데미지가 더 큰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백분위가 또 7점이나 올라가니까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교 중에서도 영어의 반영률이 높으면 나한테 정말 유리하겠네. 이런 걸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가산점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아 그럼 두 가지인 거죠.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3, 2, 3, 2, 뭐 2, 3, 2, 3 이렇게 돼 있어요. 3, 2, 3이라는 얘기는 국어랑 영어 과목이 수학이랑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 비해서 50% 점수가 더 반영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3, 2, 3, 2니까. 그죠? 그럼 아 내가 3, 2, 3, 2 반영대학을 가야지 라고 하면 내 국어 영어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겠죠. 내가 2, 3, 2, 3 반영률이 높은 대학교로 가려고 하면 내가 수학이랑 탐구 점수가 높으면 그 대학이 유리한 거겠죠. 이걸 첫 번째 확인하고 두 번째 또 이렇게 과목별로 이런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제외하고도 또 가산점을 주는 대학교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산점을 이렇게 쭉 주더라. 문과에서 뭐 B형을 선택한 인천대, 숭실대, 덕성여대, 단국대 등등이 가산점을 이렇게 줘. 아 그러면 나는 국어를 되게 잘 봤는데 단국대 반영 비율을 봤더니 국어가 30%야. 근데 또 가산점을 또 10% 더 준대. 10% 더 준다는 얘기 이런 거죠. 내가 백분위가 90이야. 여기 오는 애들이 86쯤 될 것 같아. 10% 가산점을 받으면 나는 9점을 받는 거고요. 90이니까. 나와 경쟁자들은 86이니까 10% 가산점부터 받으면 8.6점이 되는 거죠. 아, 또 0.4점을 또 더해주는 거구나. 아, 이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하겠네. 이런 가산점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계속 가산점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걸 쭉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쭉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자연계 걸로 저희가 쭉 한번 만들어 봤는데 왼쪽에 아이가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수를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백분위가 78, 96, 93 그리고 83과 91을 평균을 내면 87.5죠. 탐구는 두 과목 백분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의 백분위 산출하는 거고요. 만약에 83, 90인데 가천대나 경기대나 서경대 등과 같이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 갈 거면 얘는 92가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럼 여기서 아 점수를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봐도 얘는 수학을 제일 잘했고 그 다음이 과학탐구고 그 다음이 영어고 아니죠 그 다음이 영어고 그 다음이 과학탐구고 그 다음이 국어구나. 그럼 반영비율 순서를 수학, 영어, 과학탐구, 국어 이 순서대로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아 나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쭉 한번 뽑아봤더니 2, 3, 3, 2, 20, 35, 30, 15 막 쭉 있어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 친구한테 제일 유리한 반영 방법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국어 반영 비율 15%밖에 안 되고 수학이 제일 높고 35, 그 다음 영어가 30% 높고 그 다음 탐구 이런 순서로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를 찾아 나가면 가장 유리한 조합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따졌더니 얘는 추정 누적 비율이 11%까지 올라가. 근데 이 친구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그게 아니라 20, 35, 20, 25야. 만약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교가 원래 가고 싶은 학교인데 이렇게 가려고 해서 점수를 집어넣어 보면 상위 18.7%로 자신의 성적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7%의 성적은 만 명이 지원했을 때 700등 차이 나는 거야. 그죠? 그럼 10만 명이 지원을 하면 7,000등 차이 나는 거죠. 대학교 5개가 중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높은 쪽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를 대학교의 선발 방법을 쭉 나열을 해보고 여기서 내가 가장 우선적인 선호 방법이 어떤 건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쭉 봤더니
이 친구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아주대 전자공학과랑 광운대 전자공학과 두 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왜요? 국어 반영비율 15%밖에 안 되고 수학 반영비율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이렇게 반영비율이 되니 이 학생한테는 당연히 아주대 전자공학과나 광운대 전자공학과쯤으로 우선순위를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대학마다 서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아, 이 아이가 원서를 썼을 때 아, 안정지원으로는 광운대 전자공학과를 쓰면 되겠네 라고 여기다가 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가군의 광운대 전자공학과를 쓰면 실제 점수로도 남고 반영비율도 나한테 제일 유리한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붙어.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하나를 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군, 다군에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아저씨, 연세대 의예과나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연세대 의예를 써도 돼요. 떨어지겠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는 거죠? 연대 의예를 떨어진 광운대 전자공학과 재학생인 거죠. 실제 정말 재밌는 게 저희가 아이들이 지원 패턴을 보고 대학들한테도 물어봐도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10대 1이잖아요. 그러면 30%의 아이들은 정말 점수가 20점, 30점이 모자르는데 그냥 쓰는 거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빠의 소원이었어.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써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수시에도 6개 써서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지만 정시에서도 3개를 써서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라서 아, 내가 이렇게 안정지원을 무언가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두 군데 다른 데 써도 되는 거고 높여서 아 여기 반영비율이 되게 나한테 유리하긴 한데 점수가 좀 모자른데 그래도 나 아주대 전자공학과 한번 써보고 싶어. 썼으면 나군이나 다군에 한 군데는 반드시 안정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년에 저를 안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위에 있는 표준 점수, 위에 있는 100분위 대학에 나는 지원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지금부터 변수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적용 방법 갖고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밑에 있는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편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는 대학들이 이 점수를 반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실히 달라질 테니까 이 대학교까지는 끝까지 환산 점수를 확인하셔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걸 확인해야 되냐면 이게 작년 연세대학교인데요. 국영수 점수가 똑같습니다. 100분위가 한 명은 100분위 100, 한 명은 96. 하나는 두 개가 98, 98. 이 두 아이는 완벽하게 점수가 똑같은 거죠. 근데 실제 연세대학교 환산 점수를 집어넣어 보면 점수가 587.7585, 얘는 587.016, 해서 점수가 0.74점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 100분위 100을 받은 아이를 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98, 98 맞은 아이보다 196 받은 아이가 100분위 평균은 98, 98로 똑같지만 100 맞은 게 더 어려워. 그래서 100 받은 아이들한테 점수 가산점을 더 주니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산 점수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생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학생부 반영하는 방법이 주요 대학교가 이렇게 됩니다. 최대한 반영하는 대학교가 요즘 30%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요. 동덕여대, 숭실대 뭐 이런 대학교가 30%고 대부분 10%씩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반영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점수로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건 연세대인데요. 연세대는 이렇게 반영합니다. 문과 국영수사, 이과 국영수 과중에 잘 본 거 3개. 그래서 12과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수학이 5등급이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수학이 9등급이에요. 얘는 항상 1학기 때는 5등급, 2학기 때는 9등급이에요. 그럼 수학이 6과목인 거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수학만
다 들고 옵니다.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그럼 얘의 수학 성적은 5등급이 되네요. 그죠? 점수를 집어넣습니다. 99점이 돼요. 우리 학교 전교 1등, 내신 모두 다 1등급입니다. 수시 다 떨어져서 정시같이 경쟁해야 돼요. 얘는 1등급 100점입니다. 점수는 몇 점 차이 나죠? 1점 차이 납니다. 아, 잘 본 것만 뽑아서 반영하는데 5등급까지는 점수의 격차가 0.25점씩 빠지는구나.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그 밑으로 가면 오지 말라는 거죠. 8, 9등급은. 그죠? 아, 이렇게 빠지는구나. 대부분의 대학교가 이렇게 5등급까지는 점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크지 않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학생부까지 정말 치밀하게 공부하냐?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학생부가 들어가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수능 100대학만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내신 4등급 이렇게 해봐야 만점 받은 1등급 받는 아이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내신 1등급은 수시에 대학 다 갔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시에 오는 애들은 대부분 내신이 2등급, 3등급 이하의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점수 격차가 4등급, 5등급이 이거 1등급과 비교한 것보다 더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반영 비율 때문에 와, 숭실대학교가 30% 반영된데 30점에 매몰돼서 원서를 기피하면 당연히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꼭 감안하셔야 된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배치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설명을 배치표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까 이제 처음에 서울대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 분들 다 가셨으니까 얼굴 가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그리고 대학이 별표가 되어 있으면 변환 점수를 탐구는 사용한다. 바탕색이 하얀색이면 국영수는 무조건 표준 점수다. 바탕색에 색칠이 되어 있으면 100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 거기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굳이 이제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서울대 한번 요강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대를 맨 처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 바로 밑에 보면 보라색 배치표에는 한국외대가 써 있고요. 이과 파란색 배치표에는 인하대가 써 있습니다. 서울대 바로 밑에 맨 왼쪽에 다 찾으셨죠? 그 서울대 한국외대 서울대 인하대 보면 칸이 두 칸이 밑에 있습니다. 이 칸이 두 칸이 위에 칸 거는 서울대 거고요. 아래 칸은 한국외대 인하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칸 걸 보시면 돼요. 위에 칸을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처음에 100이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수능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신이 서울대는 안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문과 배치표 바로 옆에 이화여대에는 90, 10 적혀 있고요. 이과 배치표 서울대 옆에 경희대 그 밑에 그 바로 밑에 경희대 바로 밑에 서강대가 있잖아요. 서강대 칸을 보면 90, 10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서강대랑 이화여대는 내신이 10%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니까. 동그라미 2번에 서울대를 보면 문과나 이과나 25, 30, 25, 2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서울대학교는 반영 비율이 수학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국어, 영어 그 다음이 탐구 반영 비율 순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는 수학 성적이 제일 높고 그 다음 국어, 영어 성적이 따라오고 탐구 성적이 살짝 모자른 아이가 유리한 조합이겠네. 이게 2번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 바로 밑에 또 친절하게 표표표 100 뭐 이렇게 적혀있죠. 별표가 서울대는 되어있기 때문에 표표표 국수형은 표준점수 맨 오른쪽에 탐구는 100분이 이 얘기입니다.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보면
문과는 사과 가로 열고 이, 문과는 이과는 과 가로 열고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내용은 문과는 사회나 과학을 모두 해도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연계 과학만 적혀 있는 건 과학탐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옆에 있는 숫자 2는 두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이라고 적혀 있으면 한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밑에 4번에 있는 내용은 그 대학들의 특이사항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쭉 대학들마다 적혀 있어요. 올해 문과 쪽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탐구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냐 선택할 수 없는 대학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연계는 뭐 특별한 이슈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하대카는 한국의대카는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 이제 문과 배치표에는 맨 처음에 경영 70명 그리고 78명 이렇게 적혀 있고 서울대 배치표에는 의예 25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학과명이 적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모집 인원 숫자입니다. 선발하는 인원 숫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22일 휘가 되면 이 인원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 인원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학과들 쭉 나열될 때마다 점수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과 경영 78 그리고 의예 25 왼쪽에 보면 문과는 535, 자연계는 526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점수는 단순 표점 합산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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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더했을 때 이 정도 점수 되는 아이가 여기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문과는 535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자연계는 526. 이거는 생원 화투 점수로 잡은 겁니다. 아니, 화원 생투 점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점수는 표준 점수다. 그 위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점수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활용되는 백분위 점수다. 그래서 396, 뭐 395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얘는 백분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한 칸 밑으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한 칸 밑으로 내려오면 문과는 532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연계는 523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의 점수랑 아래 점수는 3점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3점이 보이지 않는 점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문과 배치표의 532에 국어 교육이 있으니까 얘는 532점이겠구나. 한 칸 위에 인문이 있으니까 얘는 533점이겠네. 한 칸 위에 사회과학이 있으니까 얘는 534점이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연계 배치면 중간에 과가 없으니까 한 칸 더 내려올게요. 523과 그 다음에 518이니까 5점 차이죠. 생명과학이 518, 수리과학 519, 화생공 520, 그 위에도 두 칸쯤 칸이 그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1점씩 점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는 게 이 배치표를 보시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쭉 모아놨기 때문에 아, 왼쪽에 있는 내 표준 점수 점수를 기본적으로 보고, 내가 만약에 480점이야 그러면 첫 번째 480점의 대학교 중에서 한번 이제 찾아가 볼까요? 문과로 보면 487점을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484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487점의 문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한국외대 글로벌의 중앙아시아학과가 있고 충북대 윤리교육이 바로 위에 있고 단 한양대 에리카 일본 언어문화가 있고 경기대의 글자 되게 작아서 무슨 과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 한문학과 보이고 뭐 쭉 학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 그럼 내 점수를 단순 합산했을 때는 이 점수가 되는구나. 자연계도 484점 위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이 있네. 연대 원주의 의공학과, 이거 나한테 점수가 좀 모자르겠구나. 한양대 에리카의 분자생명과학, 나한테 딱 맞네. 동국대 식품생명공학, 아주대 정보컴퓨터공학 1점 모자른다, 이제 남네. 신소재 서울과학기술, 이렇게 점수를 쭉 먼저 찾는 거죠. 총점으로 이쯤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고 본 다음에
그럼 이들 대학교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수능 반영 비율의 대학이 어떤 대학교인 건지 동그라미 2번으로 찾아 올라가면 되죠. 나는 수학 영어를 잘했는데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가 어디지? 아까 서울대학교가 25, 30, 25였잖아요. 그럼 서울대 같은 대학교도 내가 내 점수가 모자르긴 하지만 그렇게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높으면 유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배치표를 아 왼쪽 점수를 보면서 위로 대학을 찾아가야 된다. 그 이 점수를 볼 때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되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또 계속 학원 설명회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학원으로 굳이 안 오시더라도 저희가 인터넷으로 다 이 영상들을 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다 보면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하나하나 들으시다 보면 오늘 제가 잠시체육관에서는 조금 기본이 되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뎁스가 있는 깊이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스토리 가지고 쭉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부에는 저희 손준 회장님이 아 그렇다면 공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원서를 진짜 가나다군을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원서를 써야 내 점수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실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으셔서 올해 입시에서 대박 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